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GAS, CPS, 보쉬 산업용 청소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거는 GAS, CPS고요. GAS 10이 있습니다. GAS 10과 GAS CPS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따가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전원을 꼽을 수 있는 콘센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전동 공구를 연동해서 집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GAS CPS에는 이 기능이 있고 GAS 10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GAS 10이기 때문에 집진할 수 있는 이 최대 용량이 10리터입니다. 이게 좀 작다 싶으신 분은 GAS 15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제품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공구 슬리브입니다. 이거는 GAS 10에는 안 들어있고요. GAS CPS에만 있는 부품입니다. 공구 슬리브, 흡입관 엘보, 건식 필터, 습식 필터, 틈새 흡입구, 고무립, 그리고 흡입구, 흡입관 2개, 그리고 이것은 비닐백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졌죠? 이게 흡입 호수입니다. 내용물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조립하고 나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흡입관이니까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은 없으니까 어떤 게 아래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바닥 청소할 때 이렇게 넓은 노즐을 끼울 수 있고요. 아니면 틈새 노즐을 끼워서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엘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에 빨간 부분이 결합이 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청소보다 집진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집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집진용 어댑터, 이 공구 슬리브를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이 양쪽에 빨간 부분이 일치하게 껴주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은 흡입량이 부족할 때 같이 공기를 여기다가 유입시켜서 원활하게 흡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멍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막아두시면 됩니다. 제품의 간단한 재원을 보시겠습니다. 소비 전력이 1100W고요. 먼지를 담아둘 수 있는 이 컨테이너의 용량이 최대 10리터입니다. 액체는 8리터까지 담을 수 있고요. 먼지 백 용량은 8리터입니다. 최대 진공 압력이 22kPa이고요. 무게는 9.6kg입니다. IPX 4등급입니다. 외관을 먼저 보여드리면 빨간색 조작 레버가 있습니다. 가운데로 있을 때는 정지 상태고요.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청소기를 작동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연동형 집진이 가능한 이 밑에 나와 있는 연동형 콘센트, 이 콘센트를 사용해서 작동을 하는 모드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청소기를 사용하는 모드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여기 있는 콘센트에 전동공구의 플러그를 꼽아서 전동공구를 작동시키면 이 청소기가 같이 작동을 하고, 전동공구의 작동이 끝나면 약 5초 정도 청소기가 작동을 더 하고 종료되는 그런 연동형 모드를 사용할 때 왼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소기 호스 꼽는 방법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로 돌출되어 있는 홈이 있는데요. 이 홈에 맞춘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거고, 뒤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은 안에서 뚜껑 같은 것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 호스를 꼽아주면은 송풍 기능입니다. 얘는 먼지 흡입하는 기능이 아니고 송풍 기능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결합이 되진 않고요. 약간 유격이 있습니다. 송풍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송풍 기능이 엄청 강력하진 않지만 우리 선풍기 바람 쐬는 정도, 그 정도는 됩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청소기를 한 1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지금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하면은 필터가 빠집니다. 이 필터는 건식 필터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 필터가 습식 필터인데, 습식으로 청소하실 때는 이 건식 필터를 빼내고 이렇게 습식 필터를 끼우시면 됩니다. 필터가 완벽해 보이진 않는데요, 좀 허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뭐 설명서에서는 습식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식 필터는 이렇게 끼워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돌릴 수 있는
다이얼이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한 4분의 1바퀴 정도 돌리시면 고정이 됩니다. 여기는 먼지 백을 끼울 수 있는 클립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는 먼지 백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톱밥을 담은 다음에 따로 배출을 하는데, 비닐백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불편해서 비닐백을 따로 사용하진 않고요. 어차피 제가 집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쌓이는 게 톱밥밖에 없으니까 비닐백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는 이동할 수 있게 바퀴가 달려있고요. 이 뒷부분에 보시면 바퀴에 있는 레버를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바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레버를 다시 올려주게 되면 바퀴가 움직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빨간색 누르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뭐냐면, 설명서에서는 반자동식 필터 클리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기를 사용하다가 처음만큼 흡입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 싶으면은 바로 이 반자동식 필터 클리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반자동식 필터 클리닝을 사용하면 공기 흐름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필터판에 쌓인 먼지가 청소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이 흡입 구멍을 손으로 막고 이 필터 클리닝 버튼을 약 3번 정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작동 영상을 보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다운 트랜스를 사용하는 제품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연동형 콘센트의 최소 전원은 100W가 넘어야 되고요. 맥시멈 2200W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연동형 집진이 가능한 청소기가 이 보시 제품 말고도 스탠리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고요. 디월트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월트에서 나오는 제품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싸고요. 스탠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보다 집진할 수 있는 컨테이너의 용량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잘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